월참에 대해서 내가 그 보면은 이게 요즘에 코로나 이 전국 말고도 그 전서부터 변호사들이 운영이한테서 사무실 문 닫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었구나. 우리 맞아요. 그 회관 밑에도 그 변호사가 있다고. 맞아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냈다가 10명 중에 8명이 다문 닫고,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사무장 하나 두고 환경요원 두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선거를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지연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뭐 당연하지.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저 우리 저 우리 들어가는 그저 이사들은 10원 한장 무보수로 하라고 말해 있다고 해놓고, 월급으로 3,700만 원인가 나간다는 거 아니요? 지금 이게 이러면 이것도 이거 국민 혈세가 이게 지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게 10달이면 3억 7천 원이요? 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늘 걱정하는 거는, 이게 월참이 고소고발을 날 상황 많은 거거든, 이거? 이게 뭐, 난 걱정스러운 게요. 설사 회장 선거가 이거 됐어도 이게 고소고발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아니, 맞아. 지금 정진호가 무슨 복지위원장 그걸로다가 계속해서 문자 보내는 게나그 사람 진짜 낯짝이 진짜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 야,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예, 그럼 근데 사람이에요. 그 정진호를 잡을 사람은 고효주밖에 없어 보니까. 그 고효주밖에 없지. 근데 고효주는요, 내가 고효주를 안 것이 한 10여 년 정도, 10여 년 조금 넘게 한걸 내가 알아.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이게 저 고효주가 이 정진호를 끌어내린 그 제, 장 본인이 11명 중에 들어가는 것도 고효주란 말이야, 쉽게 그렇지,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저 정진호하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정진호 구속하라고 기자회견도, 고효주하고 누구야, 그 장모야, 나가 이름 잘 모르겠네. 장관 뭐야, 걔하고 몇 명이서 그때 몇명 모이지도 않았어, 그때 거기서 한 게. 그래 했다고. 근데 고효주하고 정진호하고 이제 저런 맞붙어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거 이제 재판이 5월 달인 거막 언제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 5월 7일인지 언제네 잡혀 있다고 저기 5월 들었는데. 7일에 잡혀 있다는데, 그때가 지금 고엽제 이거 야 고엽제 이거 회원이 이제 정진하고 똑같이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 야야도야 야, 이거 누구야, 고여주도 가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요 소송 이저 박동주 이거에 대한 것도 그날 결심인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지면 또 불복할 거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그 당연히 그저대저 고법에 분명히 저기 항소한다고, 이게 틀림없이 예,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럼, 그냥 이러면 이게 제저 이게 저저 우리 박 회장님 저 월참 회장성은 그냥 무기한 연기된다고 봐야 돼. 날 새는 거야, 날 새는 거야. 나 진짜 날 세는 거야 이거 참. 이게 내가 봤을 때 니가 꼴하지 않을 것 같아, 꼴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저 전화를 왜 지금 회장 나온다는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 10명이 넘는다든가, 누구야 이진병인가 그 사람도 나온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데 나이가 지금 80이라는 거야. 그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지금 이 작업이 안 되잖아. 그럼 그한 사람 정도는 어떻게든지 이걸 좀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양보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걸 물리적으로 말이야, 재판으로 말, 징계로 말이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이게 서로가 타협을 하든지, 서로 누군 그나 고효주가 물러났으면 해갖고 한번 고효주 다시 절대 안 한번 물러나. 고효주 안 물러나고, 고효주는 지금 누구한테나 저를 자른 건 명예스럽게 퇴진도 아니고, 이 불명예스럽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저 이규학이고 말이야, 안영준이 이쪽 거기서 들리는 얘기는, 나로 두 다리고 뭐고 하는 좌우지간 저 복귀시켜라. 전남 지부장으로.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죽는다 말이지. 전부 지가 다 잘났다고 말이야, 나오니까.
아,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이게. 아니, 그 근데. 결론적으로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겨, 그러니까. 저 박동규가 내가 보기엔 질질 끌고, 어? 이제 저 12월 뭐 2일이요. 뭐 그때까지가 임기 채우고 갈라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자기 임기까지 그냥 그걸 관리하는 것도 있고, 보기에는. 또 저기 정진호가 이제 그 대사회장이 되게끔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미국의 저 박동주가 무죄추정주의를 올 때부터 주장한 것도 어? 같아.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나도 그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사무실에 있는 애들 있잖아. 그뭐각 국장들 다그 놈들이 다그그 계열 아니야. 그러니까 정진호 저 애들이야, 정진호 계열이야. 다른 사람이 오면 또다 자기 쫓겨날 것 같으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정진호 아니면 지금 답이 없는 거야 지금 걔들한테는. 그러니까 정진호가 안 되면은 자기는 죽기 살기로 좀 되는 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고여주가 제일 걸림돌이다 이렇게 딱본 거지. 고여주하고 정진호하고 둘이서 어. 양자 결단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 된것 같아. 정진호가 이 고엽제 탈의할 때 내가 그 고엽제 내가 그때 부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어? 내가 그때 당시란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정진호가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갔고 어? 얼마나 망신당하고 간줄 알아? 정진호가? 정진호가 망신만 아유 고엽제 그거 저 회원 탈회 그 문제 있잖아. 어?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아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근데 개 고액제 개망신 아니야 이거. 고액제 탈해도 그 내가 볼 때는 그 합법적이 아니야. 고액제에서 뭐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이고 간에 그 고엽제 회원 탈회 문제 때문에 정진호가 아웃된 거란 말이야. 아 그렇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그걸 매끄럽지 못하다가 정진호가 정리 못한 것도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아유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요. 어? 그때 근무했었을 때란 말이야 거기에. 아하. 내가 저기 그 현재 고엽제 이사도 왜 하느냐? 내가 그걸 벌써 집어 던지려고 벌써 했다가 거기 저 고엽제 이사가 법정 이사가 10명이야 회장 포함해서 사무총장 포함해서 그런데 나만 공격하니까 나만 내가 말을 절대 안 듣. 나는 그 참여 내가 던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당신이 그만두면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끝까지 없어요. 지켜야지. 내가 이제 못하고 있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엽제는 거의 98%가 월남 참여자 회지만 2%가 그게 DMZ에서 피폭자가 2% 정도 들어가 있어서 있다고 그게.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 된 건데 결론은 그거는 있으면 안 하고 그래. 이거 그곧 이제 뭐 변혁이 일어날 거야. 계속해서 회장 직무정지 처분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그 고엽제를 보니까 문제가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인데. 근데 하여튼 이 고엽제는 그래도 월천보다 나.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그 자체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그래도 회장이 서 있는 데고 어? 여기는 맞아. 씨발 완전 무주공산이고 지금 어? 여기는 저는 완전 무주공산이야. 이건 뭐 잘못 잘 됐다는 밖에 없어. 자기 뭐저 못난 놈한 놈도 없는데가 여기니까 너가 맞아, 맞아. 보통 골 아픈데 여기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 회장 안 하면 골 아파 그래도 하여튼 완전히 그렇다고 참, 예, 그러네. 그래서 그저 여기 참 우리도 이래 보면 아이 이게 내가 해야 되나 그래도 요즘 내가 거의 정치 방송밖에 안 하잖아 계속해서 정치 방송밖에 안 하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준이 높아. 잘하시고 있어. 아이 그 나는 아이 그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해. 아이 참 생각해가지고 방송 좀 할게요. 예예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